얼마 전에 보디빌딩의 최대 축제 올림피아가 있었죠. 일루 서, 나 아산 백호요. 아이고, 요놈 보소. 농이야 농. 어여 일루 오란 게. 기업은 끝. 나 시범이요. 진짜 범. 모르는데요. 올림피아 클래식 퀴즈 1위는 역시나 5연속 시범이 차지했고, 2위도 뭔가 당연한 듯 이변 없이 디노가 차지했습니다. 생일도 일주일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 둘은 95년 2월생 동갑이지만, 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계속되는 1위와 2위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범스테드가 형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얼굴 때문인가? 시범 사랑해. 라몬도 시범을 너무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앵기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내년 아빠가 된다는 이슈도 있고 시범의 은퇴설이 불거지고 있기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내년 올림피아에 시범이 나오지 않는다면 라몬디노가 아주 유력한 우승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피지크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디노의 등을 보고, 오늘은 시범의 조언으로 디노가 어떻게 등을 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디빌더가 하는 걸 헬스 초보자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프로급 보디빌더들의 운동법을 보면 부상 방지와 부위의 세밀 이란 타겟을 위해 머신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헨리이들에게는 보디빌더들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전환에 비해 등이 상대적으로 약점 같아 보였던 라몬 디노는 올해 올림피아에서는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보완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2022 올림피아가 끝난 후 범스테드를 만나 한수 배워서일까요? 그 당시 영상만 보더라도 웜업부터 여유롭게 등 근육을 이완시키며 훈련하는 시범에 비해 디노의 등 운동이 조금은 빠르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는 매 등 운동마다 근 활성화를 위해 클로즈 그립 랩풀다운을 이용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립의 경우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와이드 그립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변형시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범은 매주 그립만 바꿔서 다양한 각도와 너비로 자극 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풀다운 머신을 이용해주는 것이 광배 하부까지 근육을 더 잘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하기가 쉽고 우선적으로 등을 선피로로 활성화시켜놓고 본 세트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시범은 꼭 빼놓지 않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디노와 함께 운동할 때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풀다운 머신을 이용해 웜업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중량을 점차적으로 올리고 드랍 세트를 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당겼을 때 명치 정도까지 쭉 당겨주며 신장 시에는 견갑을 쭉 뽑아 몸이 수직이 될 때까지 최대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시범의 경우 보기만 해도 쭉쭉 늘리는 느낌이 나는데, 우리 디노 같은 경우 이 운동을 자주 안 하는지 자신의 장점인 전환이 많이 개입돼서 견갑을 최대한 뽑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옆에서 보고 있던 저 형님이 닌 전환을 왜 이렇게 쓰냐 한마디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범은 이런 루틴 하나하나 오픈해서 자신의 최대 경쟁자에게 알려주는 걸 보면 역시 챔피언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웜업으로 4세트 정도 조지고 나서 평소처럼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를 두 번째 운동으로 진행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은 오버그립 바벨로우로 시작하네요. 중량이 낮을 땐 고립하여 최대한 등을 짜주는 느낌으로 진행하고, 중량이 점점 올라가고 상체의 기울기도 조금 높아졌지만 최대 구간으로 수축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배꼽 쪽으로 안정적으로 당기는 시범에 비해 디노는 중량이 올라가니 자꾸 무릎이 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개 정도씩 진행하는 시범에 비해서 4에서 5회 정도에서 한계점에 도달하는 디노. 아무래도 디노가 평소 사용하는 중량은 아닌 것 같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고 함으로써 등 상부 타겟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따, 무릎 쓰지 마라. 초보자들에게 자세가 쉽지 않고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범의 예전 영상에서는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가 최고의 대체 운동이라고 말한 적도 있으며, 시범도 허리에 많은 데미지가 쌓여 있다 보니 티바로우를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아직 바벨로우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티바로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니시는 헬스장에 가슴을 댈 수 있는 티바로우가 없다면 각도 조절 벤치와 덤벨을 이용하여 실 로우를 진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경우 티바로우에 비해 손목 자유로워 어깨 부담을 줄이고 등 상부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으로는 또 랩풀다운 머신을 진행하는데요. 해머 스트렝스 아이소 풀다운 머신을 이용해서 본 세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의 경우 이렇게 팔을 끝까지 밀어 올려 광배근과 대형근을 최대한 이완하여 늘리는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광배근의 경우 등 하부 끝 요추 부분부터 팔까지 이어져 붙어 있기 때문에 끝점과 끝점까지 최대로 이완하고 수축해주는 것이 근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시범처럼 최대 수축 지점에서 잠시 정지해주고 긴장이 풀리기 전 다시 이완해주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중량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으로는 로우 머신을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립을 하단부에 언더로 잡음으로써 아까 바벨로우에서 타겟했던 등 상부와는 조금 구분지어 운동을 진행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로우를 했는데 또 로우를 해야 하나?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등의 경우 크게 엄청난 크기의 광배근도 있지만 상부 승모근과 중부 승모근을 나누어 공략해준다면 더욱 넓고 두툼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피아 맨즈 피지크 챔피언 라이언 테리의 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등을 보시면 중앙에 엄청난 기둥이 승모근, V테이퍼의 양 옆으로 쫙 뻗은 근육이 광배근, 겨드랑이 쪽에 바로 붙어서 V테이퍼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대원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몸도 몸이지만 일단 라이언 테리가 잘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으로는 뉴트럴 그립 케이블 시티드 로우를 진행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로우를 했지만 그립과 케이블의 조합으로 또 다른 쪼이는 수축감을 느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은 허리가 앞으로 말리지 않아야 하며 등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초보자의 경우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밀착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처음 자세를 잡을 때 팔꿈치가 많이 벌어진다면 중량을 타겟하는 부위에 제대로 꽂기가 힘들고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타겟점을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라몬과 시범처럼 팔꿈치를 살짝 떨어뜨려서 하는 방법이 더욱 강도 높은 운동을 만들 수 있고 더 깊은 수축감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원암으로 케이블 로우를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운동으로는 케이블 로프 프로버입니다. 사실 범스테드의 개인 등 운동 영상을 보면 이 운동을 웜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근 활성화를 위해 좋은 운동이고 등 상부 대원근에 좀 더 집중하는 케이블 프로버를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식이 형의 코치인 달려라 하니 아니 하니 램보드 아저씨도 선수들에게 웜업으로 꼭 이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위해 가볍게 마무리 운동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선수들의 운동 마지막은 포징이죠. 시범이 디노의 포징도 조금 봐주는데 시범의 표정이 꼭 오 요 녀석 생각보다 좋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라몬의 전완근은 시범을 이긴 것 같네요. 물론 중앙 1두근도 이번 영상을 통해 피지크 세계에서 가장 몸 좋다는 1, 2등의 운동을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렸듯 프로 선수들은 부상에 유의하여 머신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디빌더들의 운동이라고 포기한다거나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기구들만 익숙하게 만들어 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넓고 탄탄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범스테드까진 아니어도 짭스테드 정도까진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저는 다음에도 더욱 쉽고 좀 더 자세한 운동 방법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헬린이가 헬창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득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